요즘 이제 저희가 성령님께 이 초점을 맞추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되는 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그 말씀을 제가 선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뭐 성령 세례, 그러면 일단은 무슨 뭐 방언을 받았냐, 귀신을 내쫓냐, 예, 그 다음에 병을 고치냐,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공부 그런,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가서 보시면, 너희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그 도대체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 이유를 두려움과 그런 떨리는 마음을 이렇게 이유를 잘 대답해 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1차적인 것이 되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이 많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다 보면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인터넷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종류의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래요. 이미 머릿속에 고정이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여튼 그런 하나님을 입증해 주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든지 찾아갖고 그걸 다 이렇게 뭘 하려고 이제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일단 구원부터 시작해서 성화돼서 나가는 모든 단계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말짱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대답하는데, 아니, 목사님만 좀 대답하면 안 되냐. 목사가 대답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집사가 대답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성도 여러분이 이제 대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에게 누가 방언 물어보면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대답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저분하게 아홉 가지, 열 가지 쓸데없는 거 아는 것보다 한 가지 딱 아는 게 좋다, 더. 이게 개수는 적어도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들 다 알아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에 대한 이런 견해, 저런 견해, 뭐 이게 있습니다. A, B, C, D, F 해서 여러 견해를 전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만 딱 전해주면 돼요. 하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건전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해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해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가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이 정말 성경 기록에 있는가 없는가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고귀한 사람들이다. 신사가 아니고 더 고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요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오순절 은사 운동입니다. 오순절주의. 1903년부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통계를 가서 보니까, 미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대략적으로 한20 내지 30% 정도가 오순절 은사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통계가 이제 있고, 한국은 제가 뭐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한50% 정도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오순절 어떤 순복음주의를 이렇게 따라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드럼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뭐 깊이는 안 들어갔어도 하여튼 하는 걸 보면 거의 99%가 지금 그 오순절 은사주의 뭐 쉽게 얘기하면 순복음주의에 어떤 그런 기복신앙
또 거의 무당 수준에 가까운 이와 같은 그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이제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이제 종교 통합의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종교 통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체험과 경험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됐으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거 아니냐 요렇게 마귀가 이걸 들고 와요.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 교회나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이런 교회나 다 방언이라고 하는 거 당신네도 방언하고 우리도 방언하니까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냐 같은 형제자매 아니냐 요렇게 이제 그 종교 통합의 어떤 그 통로로 지금 방언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기 앞서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성령 세례 받았냐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렇죠? 뭐 세례는 없으니까 일단 성령 침례인데 어쨌든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방언하냐 안 하냐 이제 그걸 다 이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방언이 성령 침례에 그와 같은 어떤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서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 12절에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 한 몸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한 몸,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조건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의해서 예수님께 속하냐 예수님의 몸에 속하냐 속하지 아니하냐가 그 하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다 하는 얘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채운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는 그와 같은 일이 한 번 이 삶에서 있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성령 세례 받으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 침례 받으라고 하는 건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한 번 무조건 성령 침례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침례 받으라 성령 침례 받으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받으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 침례를 사모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는데 사모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까? 사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구원 받으면 성령 침례 이미 받은 것이고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그런 명령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1903년도에 시작된 이 오순절 은사운동에서는 성령의 침례를 자꾸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 침례가 두 번째 축복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다가 이 열두 제자가 다 깨끗하게 됐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을 더 기다렸다가 오순절날에 이 12명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그날 성령 침례를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성령 충만도 받고 그날 성령님이 처음 내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 침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이미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은 이후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구원 받은 이후에 성령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구원 먼저 받고 그 지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성령님의 침례를 받았죠. 그럼 저와 여러분하고 같아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는 즉시에 성령 침례를 받아서 이 몸 안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이 120명의 그 유대인 그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거 다르고 성령 침례 받은 게 다르니까 지금 여기 21세기에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거 다르고 성령 침례 다르니까 성령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축복으로, 첫 번째 축복은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 축복은 성령 침례 받는 거다. 성령 침례 받으면 방언한다. 이게 그 공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8장 거기 가서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끝에 가서면 24절부터 28절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도시에서 나온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성경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뭐만 알았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이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이 사람 뭐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 그 밑에 19장 가서 보니까 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믿은 이후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믿긴 믿었는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아, 이게 이 아볼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역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역이에요? 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대언자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와 상관없어요. 예, 침례자 요한이 교회의 시작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은 사람에게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100% 누굴까요?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가만히 가 살펴보세요. 베드로와 120명은 이미 예수님 때 구원 받았어요. 맞죠? 자, 그럼 여기 아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 구원받았어요. 영이 뜨겁고 성경 기록들에 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근데 뭘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 이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 요한의 침례를 알고, 요한의 침례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뭘 지금 모르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 있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BC 4년경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겠죠? 맞습니까?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원받았냐?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식으로 구약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를 몰라요?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성령님이 위로자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성화된 그런 삶을 살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다시 성령님의 충만과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를 가지고 120명, 그 다음에 지금 아볼로, 그 다음에 여기 19장에 나와 있는 몇 제자들, 이런 예를 가지고 구원 받은 다음에 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성령 침례가 두 번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맞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건 왜 안 맞아요? 그건 변천기 과도기 때만 맞는 거예요. 변천기 과도기 때만 그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그로부터 복음이 선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 성경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선포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침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령 침례 또 받을 필요 없다. 이미 구원받을 때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온 거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이제 구분을 안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28장 중에 구원받은 게 역사 가서 보세요. 몇 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군데를 빼고는 몽땅 다 어떻게 해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침례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도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침례 받은 거예요. 사도바울이 가서 몽땅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 침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중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따갖고 특별히 변천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어떤 구절을 따갖고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거는 넌센스다. 시대가 변했다 그 얘기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아주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편만하게, 완전하게 지금 우리에게 선포가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교리를 삼으면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 자, 그럼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뭐냐? 그럼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쏠라쏠라 하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그 헛된 그 이 목소리 내는 거, 헛된 소리 내는 거, 그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방언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 금방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거기에 28절부터 30절까지 쭉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지 첫째는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순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요, 그렇죠? 둘째는 대언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기적 행하는 사람,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 돕는 자, 다스리는 것, 여러 가지 타 언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은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은사 중에서 제일 못한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읽어봅시다. 네, 모두 사도이겠느냐? 대답이 뭡니까? 모두 사도예요? 아니에요. 모두 대언자입니까? 아니죠. 예, 모두 교사입니까? 아니죠.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아니죠. 모두 방언으로 말하겠느냐? 아니죠. 아니에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답에 예스 하면 큰일 나요. 예, 아니에요. 다 아니다입니다. 다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령 침례 이거 다시 또 받고 방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방언을 가서 보면 방언, 그러니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영어나 아니면 이 그리스 말은 방언이 우리 혓바닥 아시죠? 혓바닥. 예. 혓바닥을 영어로 텅이라 그래요. 텅. 예.
그래서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혓바닥을 우리말로 방언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이 혓바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이 혓바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아니 사도행전 2장 가서 한번 가서 보시죠. 2장도 가서 보세요. 2장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2장 3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거, 혀가 통이란 말이에요.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불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불이 이렇게 탈 때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불이 탈 때. 불이 임했어요? 그럼 불의 혓바닥 같은 게 임했어요. 혓바닥 같은 게 임해서 혓바닥에서 말이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불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 임하지 않았어요. 2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임했어요. 바람 그날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바람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바람 안 불었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불이 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불길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와서 각 사람 위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혀가, 예, 그런 것들이 앉으니까 혀에서 혀가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다 텅이에요. 그리스말로 읽어도 다 텅이고. 예,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 뜻이 사람의 혀예요. 혀, 텅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사람의 혀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말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할 때 그걸 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도 텅이고 중국말도 텅이고 우리 한국말도 텅이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텅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방언으로 말한 사례가 사도행전에 세 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날 온 세상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 사도들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했더니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증언하나 지금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은 100%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지방의 언어였습니다. 지금처럼 쌀라쌀라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귀에다 속속속 소리 내면 따라하면 뭐 된다 그러고 해갖고 하는 그런 거 방언 연습하고 학습 방언하고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다. 두 번째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 때 여기 가서 보면은 10장에 44절에서 48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타 언어들로 4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침례가 이루어질 때 이방인들도 방언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외국말이다 아니다 지금 알질 못하거든요. 그렇지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그 다음 장에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소환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들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처음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방언했죠. 외국말 했죠. 그 외국말 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런 방언을 하더라.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 줬어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다른 나라 말하는 선물 줬죠? 맞죠? 근데 그게 고넬료에게 임한 선물도 같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거기 모여있던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어디가 나오냐 하면 아까 봤던 사도행전 19장에 요한의 침례뿐이 모릅니다 하고 몇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4절에 가서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해갖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이 방언의 표적, 외국어의 표적을 또 주셨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군데 모두가 다 외국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로 와서는 달라진 게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로 다시 이제 넘어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이제 14장에 가서 보면 방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방언은 하늘의 언어나 아니면 천사의 말이라고 고린도 전서 이제 13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해서 누가라고 물은 거예요, 제가.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먼저,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중간쯤에 이제 누가라고 한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누가가 사도 바울과 더불어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하면서 끝까지 다니면서 바울이 아플 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닌 그 거리가 2만 5천 킬로래요. 2만 5천 킬로를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럼 얼마나 몸이 아프고 그랬겠어요. 풍토병도 많고. 그때 이 누가라고 하는 그 의원이 그 옆에서 이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하고 누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예,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하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전서하고 어느 게 먼저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그럼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면 누가가 이걸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읽었죠. 한 5년 전쯤에 먼저 기록이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가 5년쯤 지나서 뭘 기록했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텅이라는 단어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걸 똑같은 친구가 둘이 서로 얘기하면서 방언 터진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으로 봐서 두 사람이 절친한 친구고 평생을 거의 같이 다니던 그런 친구가 글을 기록했다는 그런 사실을 봤을 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도 역시 똑같이 외국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외국말이라고 하는 걸 일단 어떻게 더 자세히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부터 한번 가서 보세요. 예, 이제 타 언어들로 사람들이 숭얼숭얼대고 이제 얘기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7절. 필이나 하프 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지금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방언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 내는 거 그건 성경에 없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14장 21절 가서 보세요. 여기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이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말하리라.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 위한 표적이로되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의 표적을 주는데 그 방언은 뭐라 다른 언어와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 21절에. 그러니까 미국말, 중국말, 스페인말, 예. 그렇죠. 독일말, 네덜란드말, 이런 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그건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방언은 그럼 뭐냐 하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언어를 학습 과정 없이 구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방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만일에 제가 정말 러시아에 어디 간, 러시아만 하나도 모르는데, 정말 어떤 이 사람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게 하는 대로, 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학습하지 않고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언은 그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킹제임스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알지 못하는 언어, 타 언어라고 분명하게 unknown tongue이라고 학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주의에서 하는 그런 방언은 지금까지 예, 여러 사람이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은사주의 하는 그런 사람들 방언하는 걸 다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녹음한 말 중에 정말 다른 나라 말로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베니인 지펜 이런 데 가면 막 살라살라 대고 하니까 갖다 이제 대고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방언은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현명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언이 있냐? 그럼 방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의 방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방언이 없다 그러면 자꾸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성경 안 믿는 사람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 주실 수 있냐?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하세요. 왜? 성경 기록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방언이, 방언하냐? 지금 이 시대에도 방언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 하는 걸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방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성경의 방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여기 12장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대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다 이야기한 다음에 13장에 가서 13장 8절에서 12절 한번 가서 봅시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런데 대언과 지식은 여기 가서 보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없어지는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은 스스로 그친다고, 이렇게 스스로 멈춘다는 거예요. 스스로 멈춘다. 자, 그러면 어느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그날 그때 대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계시록까지 돼서 완성이 되기 전에는 불완전한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거예요. 근데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완전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게 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성경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기록이 된 게 그게 완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완전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럼 불완전한 것들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완전하게 기록으로 주어졌어요? AD 90년경에. AD 90년이 되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충분한 그런 기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AD 90년 이후 넘어가면 2세기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가서 보시면 AD 2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치고 방언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알고 있는 무디, 찰스 스펄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스, 누굴 다 갖다 대도 한 사람도 방언 같은 건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방언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AD 2세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럼 방언은 그 전에 스스로 그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쳐요. 자, 방언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까 14장 읽었잖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AD 70년까지 살았거든요. 70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언제쯤 없어진 걸로 보면 되냐 하면 AD 70년경에 완전히 멈춘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성경 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고, 교회의 정상적인 그러한 교회에 이단들 외에는 방언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와서 21절 22절에 가서 보니까 아까 읽은 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 외국어 방언의 표적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그 표적으로, 사인으로, 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 있는 그와 같은 표적으로 주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만 이렇게 유독 방언 얘기가 자꾸 나오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자,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 사도행전으로 가서 한번 이거 보시고,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근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철학자들과 변론하다가 실패를 하고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 그래서 18장 1절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래서 아볼로를 만나갖고,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서로 천막 치는 그런, 천막 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4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이랬어요. 회당은 누가 들어가는 데가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데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냐 하면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선포했어요. 5절 가서 보니까 여기 지방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또 누가 오냐 하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성령의 불길이 그냥 막 넘쳐갖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고 이제 선포를 했더니, 6절에 그들이 스스로 반대라고 신성모독을 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해서 이제 유대인들 사역을 그만두고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이방인들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7절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소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어디 붙었다 그래요? 회당에도 어떻게 붙었다 그래요? 바싹 붙었다니까 회당 옆집이었다 그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아는 여기 유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집이 회당 옆집이었다는 거예요. 회당 옆집.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여기 올 때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러니 바로 옆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하고 회당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 8절.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으라. 아, 이게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목사가 바뀐 거예요. 교회 목사가. 이 유대인 회당관에 우두머리 치리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그리스보예요. 아, 이 사람이 바로 옆집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우두머리 치리자가 이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치리자를 하나 더 세웁니다. 그 치리자의 이름이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라고 한 사람을 또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 치리자만큼은 절대 예수쟁이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감시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소스데네 역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회당장도 교회 옆에 살다가 글쎄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회당장 둘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겠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장 하면 믿음으로 따지면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제일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회당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회당장 지금 둘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연히 따라 들어오지 않게 회당장이 둘이는 지금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타워너라고 하는 거, 방언이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위해서 준 거다. 그렇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방언의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다 방언했습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방언하지 않았어요. 왜 방언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의 그러한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 나누어 주시는 거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2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18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이제 몸 안에 두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런 일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같은 여기 12장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7절 가서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유익을 얻게 하려고? 모두가. 방언 받은 사람만이 유익이 아니라 대언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교회에 모여있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분배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방언하지 않은 그런 이유는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방언을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도 한 사람이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다 체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 성령 침례 여기 12장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12장에 나오잖아요. 12장에 여러 은사도 나오는데 12장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성령 침례. 모두가 다 그 몸 안에 들어오려면 성령 침례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다 안 해도 돼요. 대언 다 안 해도 돼요. 병 다 못 고쳐도 돼요. 근데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성령님의 침례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방언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새.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39절 한번 가서 보세요. 14장 39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대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통 계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겁니까? 대언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는 지금 맞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거다. 여기 가서 보세요. 타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지금 옆에 회당장들 지금 두 명이 들어와갖고 유대인들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방언의 표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믿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가서 보세요. 10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 선포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하지 말라 그러죠. 누구에게만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하라 그러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거 전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세요. 똑같은 12명에게 예수님이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거 왜 틀리고 하나는 맞고 이럴까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상관하던 그런 시대에는 마태복음 10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경륜 체제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모든 민족을 향한 교회에 관한 그와 같은 믿음의 신비를 전해야 할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0장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건 언제 또 가르쳐지냐 하면 환란기, 7년 환란기 때가 되게 되면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일어나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6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는데 무슨 복음을 선포하냐?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복음 선포하지 않아요. 어떤 복음 선포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와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따라서 이게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인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그래서 AD 90년, 90년 돼서는 정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똑같이 완전한 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리는 AD 90년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90년까지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에 근거해서 변천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리를 삼으면 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을 읽으실 때 이게 갈등이 생기거나 뭐가 충돌하는 것 같으면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이 대상이 누군가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은 그럼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도 필요하고 대언도 필요하고 사도도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지금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 없어요. 아 그러면 병원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저 기독병원이고 어디 삼성 무슨 병원이고 하루만 돌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루만 돌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뭐가 병원이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이 필요가 없는데 시대가 바뀌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진 그 이상에는 그 이후에는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 갔다 이거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른 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건 지극히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지 모든 교회에서 두 번째 축복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다 방언해야 되고 이런 것은 성경에 없다. 네, 그래서 이 방언 문제를 이제 오늘 이야기했고 다음 주에는 병 고치는 거 마귀 쫓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